요즘에 대박이 나고 있는 네. 개그우먼. 개그우먼? 김민경 씨. 네. 우리나라 대표 선수. 네. 1981년. 81년. 아, 꽤 나이가 많으시구나. 저보다 누나네. 9월 11일. 예. 네. 이분의 운기가 좀 어떤지. 이분은요, 말년운이, 중년 말년운이 참. 편지? 뭘 편지면 중년 말년운이. 한 잔소리 드시지 말라고. 살 뺀다고. 이러면서 살 빼야 된다고요. 네, 카메라에 머리가 이렇게 나온다고. 막. 아니, 아, 방금 전에 멈추길래 못 들으면 그래. 그랬는데, 트름 하시려고. 울컥. 일단은 말년에 네. 운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인데,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. 사시면서 뭐 무명 생활이 있었고 뭐 있었고, 물론 뭐 그때 당연히 힘드셨겠지만, 근데 남에 비해서 그렇게 큰 고생수가 비추시는 분의 사주는 아니셔.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사격 쪽으로 해서 국가대표가 되셨잖아요. 근데 이게 원래 있어야 될 일이었고 조금 늦게 찾아온 형국이야. 근데 이분이 흔히 말해서 정말 근수저다 근수저다 이러시는데, 이분은 근수저도 맞으셔. 근데 이분의 사주 자체가 집중력이 높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분 자체가 왜 그런 거 있죠, 이게 운동하시는 선수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, 내 머리로도 훈련을 하시는 분이야. 흔히 말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모르라고 모르라고 맨날 방송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몰라요, 근데 엄청 잘하시잖아 한번 하면은. 그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인으로서 개구를 하시면서 내가 연기를 늘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이미지를 꾸려나가시는 게 연예인분들이시잖아.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거와 같이 맞물려서 정말 뒤늦게 재능이 떴다? 아니요, 원래 있던 재능이 조금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다,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내년에 뭐 올림픽 나가시잖아. 근데 거기서 2등은 하실 것 같아. 아, 그래요? 1등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왜 흔히 말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잖아. 정말 그런 식으로 2등은 좀 하실 것 같아. 근데 그게 요번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뭐 다음번에는, 야, 이분이 그래 연예인으로서도 또 빛나. 광고 엄청 찍으시겠다. 진짜 해운이 내년에 좋아요. 아, 개미는 대박 난다? 어. 오, 좋다. 좋아요. 근데 정말 아까 말씀 이분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. 아직 안 했죠. 언제쯤 할 것 같아요? 결혼 운이 집히진 않아. 결혼의 운이 집히진,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데. 근데 결혼의 운이 집히진 않아. 근데 이상하게 옆에 지금 좋은 짝은 있으신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어. 다들 없다 그러지, 연예인들. 근데 있는 것 같아. 그래, 내년에 충분히 좋다. 그리고 가셔서 충분히 세 손가락 안에 드실 수가 있다.